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였던 게 바로 국내 증시였죠. 이번 반등장에서 코스피보다도 특히 코스닥의 회복력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는데요.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또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키 맞추기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요. 이 변화 안에서 어떤 관점 가지고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청장기업 분석팀의 김상표 팀장님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 돈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기미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강한 강도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, 그러면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, 일단 지난 이야기를 해보면 언택트 관련주로 꼽히는 것들,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, 얽혀 있는 것들 다 많이 올랐어요. 제약바이오 중심으로. 맞습니다. 이 흐름이 다만 최근 며칠간 보면 조금 달라지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. 수급의 변화도 있고요. 어떻게 컨셉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쪽으로 봐야 하는 건지. 사실 이번 달 월보를 쓰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. 네. 그 4월 달에는 뭐 용기 내서 적게 매수하자라는 관점이었고, 5월 달에는 이제 뭐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 대응하자. 그래서 5월 달에 종목들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제시했던 종목들도 최초 그 발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6.7% 평균적으로 주가가 그 올랐었기 때문에. 월보에 추천 중소형주 맞습니다.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시장이 10%가 올랐을 때 뭐 그 좋은 종목들은 수십 프로 날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6월 달 그 장을 뭐 전망함에 있어서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많았었는데,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그 사볼 만한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. 그래서 그 제가 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그 카테고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가 결국 5G 인프라 투자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.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이제 산업구조를 바꾼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5G 쪽은 상당히 먼저 깔려야 되는 인프라다라는 관점이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언택트 관련돼서 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신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 나가자라는 거였고요. 그리고 이미 치료제, 백신, 뭐 진단 키트 관련된 회사들이 다 이제 주가 반영을 그 힘차게 했었는데요.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 좀 더 구조적인 그 성장이 기대되는,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이른바 K 방역 관련된 수혜주들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. 마지막으로는 퍼스트인클래스, 그러니까 뭐 글로벌 최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뭐 지금 초저금리 시대, 뭐 제로금리 시대에서 그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그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. 결국 그 돈이 조금 이제 풍부한 상태에서는 바이오텍만큼 이제 유망한 성장 업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고요. 그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6월 전략은 하반기 전체를 좀 보고 종목들을 골라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지금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일단 컨셉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. 5G 인프라 관련된 것들, 그리고 언택트 플랫폼 관련된 있는 종목들, 또 K-방역이라고 저희 이야기하는 종목들, 그리고 이제 글로벌 최초로 신약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,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보기 전에 그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, 이번 주였죠.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1단계 그림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. 사실 정책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대도 많기 때문에, 물론 지금 이야기하신 컨셉들이 일부 포함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그 이번에 발표된 안에서 좀 잡아갈 수 있는 수적 포인트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? 결국 지금까지 뭐 정부가 그 실효성 있는 그 기업 지원책이라고
그 한다고 그러면은 별 실효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. 근데 있어야 할 텐데요. 근데 네. 지금 이제 일단 기업자금 융통 부문에서는 네. 확실하게 숨통을 정부가 튀어준 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핀셋 갖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돈을 효율성 있게 쓰는 적대적대. 그런 차원에서 네.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다시 한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결국 이제 그 구경제 쪽에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연관 산업 효과가 클 수 있는 한마디로 그 중소형 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제 그 크게 연동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네, 이해하기 네, 때문에 네. 그 오히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좀 이제 큰 마음 먹고 진행하는 그 정책 변화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화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게 또 이번 네. 달 월보에 담겨 있는 투자 컨셉과 부합하는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. 사실 중소형주 투자하면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 종목에 대해서 제일 네.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이번 6월 먼셀리 자료에 들어있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해요. 앞서 이제 네 가지 컨셉 이야기하셨는데요. 종목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5G 관련돼서는 관련된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도 있을 거고. 네. 그리고 이제 5G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하반기 때는 저희 팀에서도 5G를 상당히 중요한 투자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네.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. 이번 달에는 아모텍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 업체, 뭐 무슨 충전 모듈 뭐 국내 1등 회사고 네. 그다음에 세라믹 필터나 뭐 노이즈 제거 칩 뭐등 이제 세라믹을 상당히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 세라믹 칩의 일종인 MLCC라고 네, 네.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기라든지 일본의 무라타 TDK 같은 회사들이 그 과점하고 있는 업종인데요. 통신 장비 쪽에 뭐 5G 캐펙스가 중화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빠르게 펼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MLCC가 상당히 하이엔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곧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신규 진입 업체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만큼 네. 기술력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1년 반 넘게 준비를 잘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좀 좋은 소식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이 들어서 네. 한번 좀 그 언급을 했었고요. 네, 아모텍 일단은 네. 5G 관련한 부분에 염두에 두고 종목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맞습니다. 하반기까지 열어두고 봤을 때 좀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. 현재는 사실은 시장 대비선 조금 못 오른 상황이기는 해요. 네. 120일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일단 이번 달 월보에 들어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. 두 번째는 그 언택트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종목? 맞습니다. 그 인크로스 요즘에 좀 회자가 좀 많이 되고 네,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. 네, 네. 그 앵커님은 그 통신사 어디 있으십니까? SK텔레콤. 예, 혹시 TD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? 제가 이제 그 네. 지난번에 서현용 의원이랑 네. 그 더위포트에서 인크로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네. 사실 그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이게 TD1이구나라는 네. 인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자들이 오더라고요. 네, 네. 네. 상당히 그 카탈로그 보면서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? 뭐 나랑 관련돼 있는 아이템들이 많지 않나 뭐 이런. 저를 그랬나요? 제가 사실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타겟 마케팅의 일환이긴 하지만 네. 결국 우리나라 뭐 그 1위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별 그 고객들에 대한 맞춤형 카탈로그를 전달하는 것만 갖고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. 초기 사업 성과가 상당히 좀 그 약간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요?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본업은 이제 미디어 랩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랩 비즈니스까지 뭔가 긍정적인 선선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TDL 사업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, TDL? 예, 그 시범 서비스를 한 지 한 두 달째고요. 네. 이제 본격적으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같은 게 구축이 되면 좀 더 이제 그 좀 더 손에 잡힐 수 있는 체감이 될 거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TDL이 이제 그
사용하는 사용자의 네. 타겟팅된 맞습니다. 광고 문자를 SK텔레콤을 통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인 거죠.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이기는 그렇죠. 합니다만 기존 갖고 있는 사업구조 안에서의 선순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K-방역 관련되어 있는 종목? 네. 그 K-방역 관련돼서 두 가지 종목을 꼽아봤고요. 메가 ICS와 S폴리텍 이 두 종목입니다. 지금 이제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 키트 업체들도 뭐 상당한 시세를 냈던 상황이기 그렇죠.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원타임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그 통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두 종목을 꼽아봤고요. 네.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공호흡기 관련된 회사는 메가 ICS밖에 없을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스트라우만이라든지 메드트로닉스 같은 글로벌 과점업체들 사이에서 성장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작은 업체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네. 차원에서 이제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국내 1등 회사로서 그 방역 관련된 제품, 이를테면 뭐 식당의 칸막이 그리고 방호복 입을 붙여 폴리카보네트 소재로 쓰는 이제 뭐 안면 가리개 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주 쪽으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거의 한 10배가 늘었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좀 이제 그 연속성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매출들이기 때문에 방역 관련된 제품 특수를 누리고 있고 TV나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광학 제품군도 내년도에 상당한 좀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메가 ICS는 증백이기는 해요. 네네. 네, 요거는 저희 말씀드리고 포인트 짚어드리고요. 에스폴리텍은 뭐 기존에 갖고 있는 공급처로의 수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방호복이나 뭐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칸막이? 칸막이 같은 거, 가리개 같은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그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인데 요건 어떤 기업인가요? 이 회사는 이제 코넥스 회사고요. 네. 지금 거래를 정지 중이긴 하지만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, 그러니까 6월 8일 날 이제 상장이 되는 회사입니다. 카이노스 메드. 네. 네. 뭐 하나금융 11호와 이제 합병을 하게 될 텐데요. 네. 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뭐 미국 임상 이상을 진입한 회사로 그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리고 희귀 질환 중에 그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뭐 아직까지 좀 안타깝게도 5-6년 내에 전원 사망을 하는 그런 희귀 질환 관련돼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. 네. 뭐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약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최초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상당한 이제 관심도가 있는 그 카테고리인데요. 네.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관련 그 희귀 질환 쪽에서 그 CNS 드럭이라고 하는 약간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전망 갖고도 코스닥에 올라왔을 때 상당한 좀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킨슨병 관련한 미국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. 카이노스메드 마지막 컨셉에 부합하는 종목이었어요. 말씀하신 대로 코넥스 종목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. 그죠? 8일. 맞습니다. 8일에 이제 하나금융 11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카이노스메드까지 종목 저희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. 그 먼슬리 자료를 내시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이 종목들 이외에도 추천 포트폴리오가 있죠.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. 네네. 이번 달에도 14개 종목이 종목이 네. 지난달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도 앞서 드렸는데요. 이번 달에 이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자료 찾아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이제 영웅문에서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상표 팀장님 모시고 함께했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